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This is Unit 7 문법 수업 How to Teach Grammar 시간입니다. Section 4에 통제된 연습에는요. 서론, 개념에 관련된 질문, 문법 소개 방법, 통제된 연습 Section 4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법 수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어떤 활동들을 이용할 것인가, 문법을 소개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소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문법을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연습을 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통제된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 좀 별로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Controlled Practice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바꿀까 고심을 하다가 그냥 통제된 어떤 연습이라는 직역을 해놨는데요. 교사가 통제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사에게 모든 그 권한이 다 있고 교사가 제공하고 학생들은 큰 노력 없이 따라오기만 되는 그런 수업이 통제된 연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들어가면은요. 목차 소개가 있습니다. 자, 이 통제된 연습에 대한 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통제된 연습과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인 less controlled practice, 조금 약하게 그거보다 덜 통제된 연습, 그러니까 조금은 교사의 통제에서 학생들에게 중심이 간 그런 수업, 그것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통제된 학습의 예로 수동태 문장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이번 수업은 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된 연습이란 무엇이냐? Controlled Practice인데요. 이거는 수업 전체라기보다는 어떠한 수업 안에서 문법을 가지고 활동을 시킬 때 그것을 어떻게 활동을 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교사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문장 형식 연습을 하는데요. 그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이 첫 번째 방법이 이 controlled practice, 통제된 연습이다. 그리고 이 통제된 연습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덜 통제된, 덜 통제된, 약하게 통제된 less control 또는 guided practice. guided라는 것은 인도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전히 있어요. 완전히 free한 그런 수업이 학생들에게 learn centered로 완전히 간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이 그 컨트롤을 하긴 하는데 학생들에게 뭔가 결정을 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약간은 좀 덜 통제된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요. 통제된 연습으로 공부할 때는 주로 형식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연습을 시킬 때 형식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같은 형식에 관련된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되고 학생들은 굳이 머리를 이제 써서 어떤 자기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바꾸는 연습, 이런 것들이 주로 통제된 연습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학습자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포커스고요. 교사가 제시한다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교사가 완전히 그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그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주어진 연습지에다가 문장을 바꾸는 연습만 계속한다. 이런 것들이 통제된 연습이다. Controlled practice다. 그런데 이런 controlled practice와 less controlled practice가 우리가 지금 뭐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더 나쁘다라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이 통제된 수업을 어떤 경우에 하면 좋고 less 통제된 수업을 어떤 경우에 하면 좋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문법 수업을 이렇게 디자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하게 통제된 연습이라는 것은 less controlled, guided practice, 아까 본 내용인데요. 학습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도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학습자에게 모든 권한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사가 어떤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교사는 새로운 문장 형식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학습자가 전에 이제 자기가 가르쳐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습자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바꾼 그 내용 안에서 form만 바꾸는 그 형식만 문법형 상태만 바꾸는 예를 들어서 수동태를 능동태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막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능동태 문장을 주고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는데 그 내용은 학생이 만들도록 예, 그러니까 주제만 준다던가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해 준다던가 해서 내용을 학생들이 꾸며서 학생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form plus 어떤 영어의 다른 기능 내용 이것이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제된 연습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수동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수동태를 예를 들자면 먼저 교사가 수동태 문장을 말하고 학생 따라하는 수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통제된 수업이에요. 네, 두 번째는 학생이 그래서 수동태 문장을 접하고 이제 글을 읽다가 수동태 문장이 나오면 이 수동태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해석을 하다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또 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교사가 능동태 문장을 보여주고 학생은 자동적으로 수동태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을 해보는 활동도 통제된 연습이고 네 번째는 학생과 학생을 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둘씩 짝 지어진 그런 상태에서 pair라고 그러죠. P-A-I-R, pair. pair로 만들고 한 학생이 능동태 문장을 읽으면 다른 학생이 수동태 문장을 바꿔 말하는 연습. 그러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하는 또 통제된 연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하고는 있지만요. 학생이 어떤 그 내용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에서 통제된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교사가 제시해서 너 이거 읽어라. 그리고 너는 대답 이것을 바꿔서 말해라.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컨트롤된 상황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controlled practice라고 불리는 거고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문장 바꾸기 연습 문제. 이번에는 worksheet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worksheet을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마지막은 학생이 수동태 문장을 통째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떤 뭘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다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업이 필요하죠.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이제 선생님이 목표가 그 수동태의 그 폼을 완전히 학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그 많은 학생들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 90% 이상 100% 이상 그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렇게 직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 활동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1번 교사가 수동태 문장을 말하고 학생은 따라한다. 네,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 반복을 하다 보면 기계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밑에 예가 나와 있는데요. Vancouver is located between the coast mountain range and the Pacific Oc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Vancouver is located between 하고 이제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더 쉽게 the bookstore is located between the flower shop and the supermarket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학생들이 선생님이 읽으면 그 form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지만 그 전체를 따라 읽으면 전체를 따라 읽고 또는 is located between 하면은 또 그 부분을 따라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학생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하는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좀 무의미한 그런 학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고요. 이런 종류의 연습은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선생님이 말을 하고 학생들이 소리를 냈다고 해서 이게 상호작용이 아니고 상호작용에는 어떤 서로 간에 모르는 부분을 서로 채워가는 그런 negotiation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협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알아보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그냥 너무나 기계적인 앞에 말 한 사람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발음을 더 강조하게 되죠.
Vancouver is located at the Vancouver 뭐 이렇게 발음이 그에 거슬리게 되면 발음에 또 신경을 써야죠. 뭐 액센트라든 이런 것들을 더 따라하게 해야 되지 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물론 학생을 따라 읽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업 전체가 이걸로 다 되면 안 되고 또 이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적절한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 읽는 수업은 우리가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수동태 문장 연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동태 문장 연습은요. 학생이 글을 읽다가 수동태 문장을 접하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연습입니다. 밑에 이제 예시문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글씨가 하얀 글씨로 돼 있어가지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Vancouver is located between the Coast Mountain Range and the Pacific Ocean. 자,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겠죠? is located between you, is located 이 부분이 비동사 플러스 PP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이다. Check. Now, perhaps this is why many photos are taken of the scenery surrounding the city. 자, are taken,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다. 여기도 있다. The residents of Vancouver com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English is the most commonly spoken language, but many. 자, 여기 보면은 is the most commonly spoken, is spoken, 수동태 문장인데, but many other languages can also be heard, can be heard, be heard.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예시문이 긴데요. 이것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아, 이런 경우에 수동태 문장이 쓰였구나. 우리가, 되다, 어디에 있다, 이런 말들이 우리말에는 수동태다, 능동태다의 구별이 그렇게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들려진다, 말소리가 들린다, 기타 등등 이런 종류의 것들이 수동태 문장으로 쓰여지고 이런 것을 수동태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연습이니까 읽으면서 리딩을 통해서 하는 그런 학습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어떤 문법 형식을 가르칠 때 리딩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리딩을 제공을 하고 학생들한테 많이 읽히면서 그것을 표시를 해주면 그 학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요. 문장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 스스로 연습하는 부분은 없다. 선생님이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하다 보면 학생 스스로 연습하는 부분은 없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문장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문법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밴쿠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밴쿠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것에 이제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 구조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 수업이 너무 두드러지면은 내용을 알고 그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교사가 능동태 문장을 보여주면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여기에 나온 활동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슨 플랜을 짤 때, 그래머를 설명을 할 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하셔야겠고요. 좀 짧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컨트롤드 된 것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바대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학생들이 어떤 그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넣되 어디에 적절하게 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교사는 능동태 문장을 보여줘요. 교사가 연습을 주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이렇게 교사가 하고 학생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교사가 샘플로 모델링으로 이제 모델로 이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능동태 문장이 있다. 이것을 교사가
보여준다거나 그 칠판에 써준다거나 아니면 읽어준다면은 학생이 이제 그거를 바꾼다. And they locate Vancouver between the Coast Mountain Range and the Pacific Ocean. 이건 억지로 만든 문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뭐 누가 뭐 무엇을 locate 했다. 뭐 conference hall을 짓는데 they locate conference hall between the city hall and the palace.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누가 지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보통 수동태 문장을 쓸 땐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거기에다 놨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수동태 문장이 쓰이니까 이건 억지로 만든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능동태 문장, 수동태 문장 바꾸고 하는 것은요. 의미를 상실하는 어떤 그 안에 문장이 담고 있는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바꾸는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요. 그렇지만 이것을 폼을 기억하게, 그러니까 형식을 기억하게 하는 데는 이렇게 두 개 컨트라스트,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해서 compare 하면은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좀 더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controlled practice 안에서도 이것은 좀 가능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둘씩 짝을 만들고 한 학생이 능동태 문장을 읽으면 다른 학생이 수동태로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한다. 아까는 선생님이 보여주고 학생이 고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말하기 듣기의 활동으로 해서 뭐 한 학생이 능동태 문장을 읽고 여기에 선생님이 능동태 문장을 줬겠죠. 학생이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사항으로는 학생 간에 서로 연습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주의사항은 아니네요. 그죠? 학생 간에 서로 연습을 학생이 말하고 듣고를 들어볼 수도 있고요. 교사는 문정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참여한다. 이것도 뭐 주의사항은 아니고요. 학생 간에 서로 연습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했고, 교사는 문장을 준비해 가야 되는, 제공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알아두면 되겠고요. 두 학생이 모두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특징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지 뭐 조심해야 되거나 주의할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야 듣는 연습을 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게 만든다는 것도 좋은 점이죠. 그래서 소리 내게 만들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런 페어워크, 둘씩 짝지어서 하게 되면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보여주고 학생들한테 그대로 시키면 학생들이 짝지은 학생들이 이제 하게 되겠고요. 한 학생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면 다른 학생이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를 한번 맞춰보는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변형된 것으로 또 한 학생이 주어 부분을 말하면 다른 학생이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그런 이제 subject, phrase 부분을 얘기하면 다른 학생이 the predicate 뒷부분의 서술 부분을 쭉 다 얘기하는 그런 것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제시한 문장을 가지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이제 controlled practice가 되겠죠. Vancouver is located between the Coast Mountain Range and the Pacific Ocean. 이런 이제 문장을 주고 한 학생이 Vancouver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is located between the Coast Mountain Range and the Pacific Ocean. 이거는 이제 다른 학생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게임 형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뭐 어느 팀이 뭐 줄 해서 그룹으로 해서 어느 팀이 이거를 가장 뭐 정확하게 빠르게 했는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것도 구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통제된 연습의 그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일단은 선생님이 그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런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선생님이 준비해 온 것이고 모든 것은 준비해 온 것을 학생들이 트레이닝한 것처럼 그 폼, 문법 사항을 알게 되기 위해서 계속 드릴링을 하는 거죠. 드릴링, 연습을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5번, 6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포메이션 갭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포메이션 갭이라는 활동 들어보셨죠? 인포메이션 갭은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사회 시간에도 해볼 수 있고 또는 국어 시간에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재미있는 활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활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어 시간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특히 grammar, 문법을 가르치는 시간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information, 정보의 gap, 차이예요. 서로 간에 이제 정보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친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정보를 합쳐야만 하나의 whole, information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고요. 두 명의 학생에게 같은 문장이지만, 같은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빈칸으로 만들어진 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학생이 student A가 Vancouver, between the coast mountain range and the Pacific Ocean 하면은 student B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밑줄이 거 있고 빈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빈칸에 들은 대로 써서 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넣고 student B는 또 Vancouver is located between 뭐 이제 자기 가로쳐진 이렇게 되겠죠. Vancouver is located the coast mountain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에 이제 그래서 서로 읽어주면서 빠진 부분을 채워넣는 것이 information gap이라는 그런 activity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두 장으로 되어 있는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student A는 Vancouver between the coast mountain range and the Pacific Ocean 그리고 student B는 Vancouver is located the coast mountain range and the Pacific Ocean. 자, 그러면은 is located between을 이제 그 사이에 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부르는 그 말에 다음 문장 안에서 채워 넣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erhaps this is why many people, this is why many photos are taken of the scenery, the city. 여기까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리셨나요? Perhaps this is why many photos are take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없는 부분은 어디 한 부분이요. Scenery surrounding the city 이렇게 surrounding the city 전치사가 다 빠졌나 보네요. Surrounding the city, so surrounding이 들어가겠고. The 세 번째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죠? 자, but many, okay. 자, 어디냐면, the city is known for its multiculturalism, but will soon, as the host of the Olympics.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자, 들으셨어요? 뭐가 나왔죠? The city is known for 그러니까 the city가 빠져있네요. is known for가 빠져야 되는데 잘못 가로를 친 것 같아요. The city is known for its multiculturalism but will soon be known. 네, 저는 be known이 빠졌군요. as the 이거를 짝꿍하고 같이 해보는 그런 액티비티도 선생님이 제시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영어 교실 있으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포메이션 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문장 바꾸기 연습 문제를 푼다. 이거는 이제 연습 문제라는 거예요. 워크숏을 한다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에게 편한 수업이에요. 학생들에게 워크숏을 만들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주고 학생들은 바꾸기를 이제 종이에다가 하면 되니까 상호작용할 기회가 없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뭐 숙제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교사의 도움 필요 없고 너무나 그 테크니컬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기술적이기 때문에 또 6번은 학생은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본다는데 이것은 교사가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컨트롤든지 교사가 이제 어떤 그 내용 안에서
그 수동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이제 주었을 때 학생에게 스스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장 만들기를 시키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실력이 과연 이제 여기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는 이 단어들은 다 학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의미를 아는지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무조건 막 그 글자들을 흐트려 놓고 scattered 해놓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라 뭐 한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교사통지 연습에서는 학생들이 문장 구조에만 집중하는 것 이상의 무리를 그러니까 controlled practice에서는 문장 구조를 이해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문장 구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푼다던가 수동태가 어떤 구조를 갖는다는 그런 정확한 문법 지식을 학습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업 목표가 학생들에게 정확한 문법 지식을 다음에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말할 때 틀리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법 사항 안에서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아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의 controlled practice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어를 주고 수동태 문장 만들기를 시킨다. 이렇게 예를 한번 해봤습니다. Located in Vancouver, the Pacific Ocean, the Coast Mountain Range is between and가 나와 있고요. 이걸 가지고 만든다면 이제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뭐 the Pacific Ocean이 Vancouver와 Coast Mountain Range 옆이다. 뭐 between이다. 뭐 이렇게 막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학습이 또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교사 통제 연습 중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연습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6개 정도 그 예를 들어서 수동태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통제된 학습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사가 다 준비를 해가고 학생들은 연습, 트레이닝만 한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면 문법 형식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오토매틱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컨트롤된 거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뭐였어요? 4번이죠. 페어워크. 짝을 지어서 하는 거 페어워크이 그래도 컨트롤드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어워크를 많이 구상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학생들이 그 사고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을 이용을 하지 않고 형식에 집중하여 연습하는 이와 같은 controlled practice라고 불리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 수업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로 쭉 수업을 해나간다면은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는 수업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셨을 때는, 우리가 보통 외국인이 영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형식은 특별히 더 어렵다. 많은 오류를 범한다. 그거를 자연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보다 미리 가르쳐 줘가지고 건너뛸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식적으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토플 공부를 한다. 토익 공부를 한다. 어떤 뭐 탭스다. 뭐 문장을 그 안에서 형식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수업이라는 거죠. 특별히 어려워하는 문법 사항에 대해서 이런 controlled practice를 해주면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아이들도 이런 controlled practice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뭐 그 수학 문제 더하기만 막 풀고 뭐 이런 거 보셨죠? 또 빼기만 막 하고 두 자리 세 자리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뭐 우리도 문법책에서 이렇게 막 같은 유형의 practice를 막 하는 그런 문법
그 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controlled practice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비슷한 활동을 문법 교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활동이 또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문법 수업에서 활동 중에 뭐가 있었나요? 문법을 익히기 위해서 완전히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그 스트럭처에 대입시켜 가지고 뭐 문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대입시켜 가지고 그 빠진 것만 찾아본다던가 또 괄호 안에 그 뭐 여기에 있는 거를 넣어 본다던가 보기에 있는 걸 넣어 본다던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문법을 학습하시면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활동들이죠. 그렇죠? 한 가지의 그런 어떤 개념, 문법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죠.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점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다이렉트하게 그 문법을 설명을 하고 이건 이거야, 끝, 연습 문제, 끝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내 그 교환에 있는 또는 내 계획에 있는 이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쓰면 좋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오늘 7주, 유닛 7이죠. 7주가 아니라 7번째 유닛의 섹션 4. 네,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I will see you later. Bye.